D는 다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프라는 의미도 있는데 첫 단어가 D 베이스네요. D 베이스. 지금 여기 안 보이니까 다시 쓸게. 베이스가 뭡니까? 바닥이죠. 베이시스는 추상적인 바닥. 베이시스는 추상적인 바닥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바닥이니까 얘는 구체적인 바닥이에요. 완전 땅바닥으로 다운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완전 개됐어 이런 거죠. 그래서 품질이나 가치나 뭐 명예 따위, 명예도 들어가죠. 저하시키다, 뭐 저하시키다, 떨어뜨리나. 그렇죠? 떨어뜨리나가 제일 바닥으로 다운시켜버린 거니까. 그렇죠? 자, 동의어가 많죠. 다 중요한 단어예요. 디그레이드, 그레이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지위나 품이나 명예 따위를 또 떨어뜨리는 거야. 어 베이스, 어 베이스. 얘가 얘는 A는요. A D에서 발음상 빠진 거예요. 어 베이스. A D는 투죠. 그쪽으로 다가서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바닥 쪽으로 다가서는 느낌이야. 어 베이스. 사람을 밑바닥으로 보내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특히 자신의 위험을 떨어뜨리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품이나 명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 자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즉 자신을 낮추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치? 자, 기미, 기미. 기에는 누가 미네요? 뒤로 막 밀어요. 그래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 D가 다운이고 미는 뭐야? 비열한이란 뜻이죠. D미 비열한. 그러니까 비열한 행동으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위신을 떨어뜨리다가 제일 좋아요. D미는 어딨어? 위신을 떨어뜨리다. 요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기미. 우리가 이제 기미라면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자, 기미. 가치 따위를 떨고 다죠. 기미. 그쵸? 디포트는 추방하다죠. 디포트. 추방하다. 어퀴션. 어퀴 무죄방면하다, 용서하다. 얘는 뭐라고? 1번 무죄방면하다. 재판을 통해서, 무조건 재판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다, 뭐 면제하다. 그쵸? 면제하다. 예, 그러면은 무죄방면하다, 용서하다 할 때는 뭐가 있겠어요? 어퀴 누구에게서 뭔가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퀴 A 오브 B를 쓰죠. 제거 박탈이 5분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용서한다면 누군가에게서 뭐를 없애주는 거잖아. 있었던 죄를 없어주는 거잖아.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A 오브 B 플로케이션을 갖겠죠. 두 번째 실천하다, 처신하다가 있죠. 실천하다, 처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Keep a promise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밑줄 꺼놓고 keep 대신 쓸 수 있는 거 keep이 되겠죠. keep. 자, 중요한 건 디포트는 추방하다고 기미는 가치 따위를 떨고 다는데 이런 단어들이 제기대명사와 연결하면 처신하다가 돼요. 복귀할 때 잘 나옵니다. 처신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컴포트도 마치 처신하다. 컴포트. 비헤이브. 이런 것들. 비헤이브. 다 처신하다죠. 컴포트.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미나면은 여기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겁니다. 왜? 잘 나오니까. 기미. 기에서 미네요. 기미. 그쵸? 뒤로 밀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디모트. 디모트. 이 디모트는요 얘랑 구분해야 돼. 데모틱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데모가 붙으면 뭡니까? 우리가 데모 한다가 아니라 데모가 붙으면 피플이라는 어근이죠. 그러니까 얘는 민중의라는 뜻이에요. 민중의. 뭐 그러니까 민중이니까 통속적인 뭐 이런 뜻도 있는데 통속적인 민중이라는 뜻이다. 데모가 붙으면 데모크러시 생각하면 되잖아요. 얘가 뭡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중이 통치하는, 그쵸? 크러시가 붙으면 통치잖아. 민중이 통치하는 게 민주주의잖아. 군중이 다스리는 정치. 민주정치죠. 미안해. 민주주의. 민주정치라고 쓸게요. 민주정치. 디모트. 다 이제 휴밀레이트가 나왔는데, 조금 내려줘보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휴밀레이트 하면 우리가 험블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험블. 자, 험블.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지만한 곳은 없다. 내용도 있죠?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자, 그러면 얘는 humble이라는 것은 검소한, 소박한, 미천한이죠. 검소한, 소박한, 미천한, 호랑.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이제?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죠. 겸손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사물일 때죠. 사물이 초라하고 비천한 거야. 그래서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은 없다. However humble it may be. 아무리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이 얘기는 뭐야? 집은? 사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뜻이 되고, 겸손하는 사람할 때 쓰는 거죠. 사람한테 쓰이면 험불이 겸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파르탄 생각해보세요. 스파르탄, 스파르타에서 나온 거예요. 스파르타 시기냐 아테네 시기냐는 무슨 차이예요? 군대 양성 방법의 차이예요. 그쵸? 아테네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죠?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고, 스파르타는. 너희가 알아서 하는 행동, 꼴을 못 보는 거죠? 그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스파르타가 이기죠. 그죠?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파르타, 저기는 아테네 시기죠. 저희가 어딘지 알죠? 여기 옆은 아테네시, 여기는 스파르타. 그치? 군대 양성 방식이 틀린 거예요.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슨 뜻이 있어요? 엄격함이 있겠죠. 엄격함. 그리고 검소한 하찮은, 검소한 하찮은. 이런 뜻도 있죠. 검소한 하찮은, 뭐 미천하. 그러면 얘는 사람할 때 쓰일 때죠. 얘는 사물한테 쓰일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시험 문제. 험불과 스파르탄이 동요로 나오면 맞출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파르탄. 왜 검소하고 하찮고 미천하고 이런 험불의 뜻을 가질까요? 배고파야 해. 헝그리 정신 생각하면 돼요. 헝그리 정신. 그렇죠? 아직 배고프지 않죠? 우리 판주님. 그대가 그대가 아니죠. 자, humiliate. humiliate.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죠, 원래는.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방금 딱 끼잖아. 뿡 끼고. 하고 나서 밀리. 그쵸? 밀잖아. 에이, 에이, 먹어라. 그러면서. 그럼 그 먹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뿜기고 나서 에이!
하면서 밀어내는 거야. 먹어라, 먹어라. humiliate. 그쵸? 그럼 나는 너를 뭐 한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그쵸? 굴욕감을 주는 거죠. 창피를 주는 거고. mortify. 죽게 만드는 거야. 모트가 죽음이라는 어음이니까. 그쵸?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창피하게 하다, 분하게 하다. 그치? 그런 거고요. 안 한 게 있는데, 기민해서. 조금 이따 하자. 자, 샤그린. 분노, 화, 짜증의 느낌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sad에서 나온 거예요. sad, 슬픔이죠. sad, 슬픔. sad, sad, sad. 이렇게 된 거예요. sad를 강하게 발음하면서 sad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얘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다가, 왜 sad에서 나온 거니까, 나중에는 억울해하는 느낌이야. 즉, 아이스케키를 당했을 때의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창피하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면 죽여버려 하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분노, 화, 짜증이 느낌이다. 그래서 이리테이션하고 동요가 된다. 어너이드. 이런 느낌이에요. 빡! 소리 지르는 거죠. 화난 것 같아요? 화 안 난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죠? 그죠? 빡!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나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맥스 그냥, 그냥 이렇게 짜증나게 하다. 얘도 짜증나는 느낌이에요.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리테이트. 화나는 것 같고는 조금 확 분노하는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리테이트. 뭐, 라이. 라이. 아,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맥스. 이리테라, 라이. 자, 내가 다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가. 저기 금이가 있어요. 아저씨, 이리 와, 태워줄게. 그럼 물어봐야지. 라이가 몇이에요? 이거. 라이가 몇이에요? 나 40점 넘었어. 라이가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수 같은 새끼가 아니라. 이 백수 같은 새끼. 다시 한번 이제 됐죠. 짜증나게 매진하냐까지. 자, 아저씨 이리 와 태워줄게. 나이가 좋지. 나이가 좋지예요? 40좀 넘었어. 백수 같은 새끼. 짜증나게 하지 마. 빨리 짜증나게 하지 마.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됐어요. 빽 하고 소리 질러. 됐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 한번 해볼까요? 짜증 분노 화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 한번 가볼게요. 뭐 화가 나죠? 얘가 무슨 뜻일까요? 기분 상하. 화났다는 얘기예요. 백스트. 백스트. 뭐, be shagged 해도 마찬가지죠. be shagged. 그쵸? 나는 너무나 짜증나고요. 화나고 억울하고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be basked도 그러니까, 화나다겠죠. 화나. 그쵸? 뭐, 토라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기분 상한 게 셔티예요. 서치. 서크는 얘랑 비교해야 될 게 서크. 얘는 해피한 서크. 서치. 서치. 서크. 서커 사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서커 사크. 이렇게 외우면 되죠? 상어를 피하다. 이렇게, 이것도 외우면 되는데, 서크, 어사크. 그쵸? 상어를 피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서크도 중요한 단어야. 얘도 중요한 단어고요. 셔츠.
자, 금이가 오늘 새로 산 서치를 입고요. 서치를 입고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짬뽕 국물이 탁 튀었어요. 탁! 했는데, 탁! 와우! 하얀 옷인데 그냥 빨간 게 뽀뽀뽀! 아, 짜증. 됐죠? 기분 상하죠? 화나죠? 금이야, 괜찮아. 너 눈에만 보이지. 남의 눈에는 안 보여. 좋다. 그치? 화나죠? 화나죠? 모르죠? 서치하에 짬뽕 물물 튄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샤크는, 사크, 어, 사크.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피하고. 많이 나와 축제했던 거예요. 됐습니다. 뭐, 디로게이트, 디로게이트. 디로게이트는 여기다가 프롬을 써볼까? 얘도 디트랙트도 프롬을 씁니다. 뭐, 디로게이트. 우리가 디로버터리로 많이 여기 형용사. 디로버터리. 얘가 경멸적이니까. 야, 디로가 게이트 문 밖으로 나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경멸당하는 거죠. 그쵸? 경멸적인. 야, 너 뒤로 가. 밖으로 나가. 어, 좀 털어. 뒤로 가. 뒤로 가. 좀 털이, 털이. 뒤로 가, 털이. 뭘 털라는 얘기야? 비를 좀 털어. 됐죠? 아, 경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경멸적인. 아, 하고 있어. 아, 됐습니다. 디로가 털이, 디로가 문 밖으로 나가! 그래서, 이제 다 떨어뜨려 버리는 모습이에요. 디트랙이 끌다니까, 그쵸?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고, 로. 로는, 로우 대 로우를 알아야죠? 얘는 형용사로 낮은, 얘는 형용사로 더 낮은, 얘는 동사로 낮추다, 얘는 동사로 안 쓰여, 부사로 낮게. 됐죠? 낮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동사로 쓰이는 건 로다, 낮추다 이런 의미고요. 자, 다음에 자신을 낮춰 뭐뭐하다, condescend. 했어요. 그쵸? con 함께 내려와서, 그쵸?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내가 내려와서 컴 함께